안녕하세요. 개구리 전문 농장 알약 농장의 알약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돌청이들이 가득한 실내 연못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수초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수초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성 수초를 키우는 것도 재밌네요. 자, 올챙이들 먼저 보시죠. 이렇게 알비노 올챙이들이랑 민트 올챙이, 택맨 올챙이들입니다. 이 있고요. 한 마리씩 더 해드릴게요. 자, 제가 알비노 올챙이입니다. 보시면 얘는 뒷다리가 거의 안 났네요. 이렇게 뒷다리 보이시죠? 뒷다리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. 되게 짧죠? 조금씩 이제 막 나는 중이라 그랬습니다. 얘들은 태어난 지 한 15일도 안 됐어요. 그래도 벌써 뒷다리까지 나고 성장이 참 빠른 종입니다. 얘도 뒷다리가 났네요. 얘는 민트 올챙이입니다. 이제 개구리가 되면 민트색으로 변할 거예요. 이렇게 보이시죠? 뒷다리가 짧지만 나왔습니다. 지금 서서히 나는 도중이라 다리가 막 강하게 발달해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많은 올챙이들이 실내 연못에서 지내고 있고요. 와, 얘 진짜 크다. 이게 15일 된 올챙이란 게 믿기십니까? 15일도 안 됐대 정확히는. 얘는 뒷다리가 꽤 발달이 되어 있네요. 보이시죠, 뒷다리. 지금 상당히 많은 애들이 분양이 가고 해서 마리수가 많진 않잖아요. 그래도 충분히 마리수가 있긴 있죠. 근데 얘들도 거의 다 남았어요. 이제 봄이라 워낙 많이 들어와서 거의 안 남았습니다. 자, 아주 건강하죠? 이렇게 먹이로는 이렇게 실지렁이도 먹이고 있고 사료를 먹이고 있고요. 사육하에서는 뭘 먹이셔도 상관없어요. 실지렁이 먹이셔도 되고 사료 먹이시려면 사료 먹이셔도 되고, 사료는 가능한 가라앉는 사료를 먹이시길 추천드릴게요. 가라앉는 열대어 사료 같은 거 있잖아요. 자, 이렇게 올챙이들이 가득한 실내 연못 영상이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